75토크 엔진 220초 연소 시험은 엔진을 장착한 발사체가 실제 발사해서 작동하는 시간이 145초거든요. 지난 220초 시험은 그거의 1.5배 한 시험입니다. 실제 지금 엔진 개발이 초기 그 개발 단계, 그다음에 중간 단계, 그다음에 인증 단계가 있는데 현재 엔진 개발 단계는 그 중간 단계 거의 마지막에 와 있거든요. 그래서 220초 정도 시험을 했다는 거는 임무 시간을 1.5배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엔진의 내구성을 확보했고 또 거기다 좀더 신뢰도를 더 향상시켰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엔진이 발사체 장착에 대해서 실제 발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발사체 신뢰도가 높아야 되거든요. 발사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의 신뢰도를 더 높아야 돼요. 근데 엔진의 신뢰도는 실제 설계 제작에서 나오긴 하지만 실제 반복 시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 시험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. 75도급 엔진을 시험할 때 처음에 제작대에 들어온 엔진은 제가 짧게 한 3초에서 5초 시험을 하는데 짧게 검증해서 아, 이 엔진이 문제가 없다. 이제 다음에 더 길게 시험해도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뭐 10초, 20초, 30초 정도를 시험하게 있는데요. 그것들은 엔진이 어떤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0초, 30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정상 상태에 도달한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3초 시험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엔진 시험도 저희가 75초를 시험하게 되는데, 그거는 임무 시간, 작동 임무 시간의 반 정도 되는 시험을 통해서 실제 엔진이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. 엔진이 장착된 발사체가 실제 발사할 때 작동 시간 145초를 검증하게 해서 계속 145초 시험을 반복 시험하고 있습니다.